구급차에 실려온 40대 남성 환자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으며 입속에서 삼키지 못한 약 조각이 발견되었다. 환자가 복용한 약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였고 검사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출혈 부위가 뇌의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 조직에 위치해 직접적인 수술이 어려웠고 의료진은 관을 통해 혈액을 배출하며 뇌압을 조절하기로 했다. 구급차 한 대가 숨가쁘게 응급실을 향한다. 보호자 없이 구급차에 실려온 40대 남자 환자. 1년차 김성탁 선생이 긴급 호출을 받았다.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환자. 박연숙이 없는데? 박연숙이 없는데? 성함 말씀해보세요. 이름. 여기 쓸 수 있어요, 이름. 환자분 제 말은 들려요?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신호. 하지만 강한 자극에도 환자는 묵묵부답이다. 웃어보세요. 원래 평소에는 어느 정도 없었대요? 네. 말 잘 하셨죠? 네, 말 뭐 잘 하셨죠? 팬도 그냥 뭐 안 해주는 거 야? 여기다. 잠깐만, 잠깐만. 뭐. 지하인가? 아이, 보세요. 환자의 입속에서 미처 삼키지 못한 약 조각이 발견됐다. 약 드신 것 같은데? 약 같아. 환자는 어떤 이유로 무슨 약을 복용한 걸까? 내가 약 꺼냈어. 모르겠다. 환자의 입에서 발견된 약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이 급선무. 하지만 일부분만 남은 약의 종류를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보호자의 증언이 유일한 열쇠다.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도 같이 안 오셔가지고 상황을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꼼꼼히 체크하는 김성탁 선생. 보호자분이 환자분이 혈압약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고혈압약인 것 같아요. 고혈압약을 먹으려다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환자. 혈압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면 환자의 상태는 더 위급하다. 네. 환자분은 어떤? 아, CT가 확인한 거예요.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을 환자. 의료진도 초조해진다. 기다리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뇌출혈이 문제였다. 그런데 출혈 부위가 심상치 않다. 영어로는 폰즈라고 하는 쪽에 그 우리 출혈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형광등으로 치면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의식 상태에 관장하는 스위치가 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출혈이 발생한 것. 평소 환자가 앓고 있던 고혈압이 병을 키웠다. 실제로 뇌출혈 환자들 중에서 한 70%에서 88% 정도까지 고혈압이 동반된 것으로 조사가 됐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남자한테서 더 위험성이 더 커서 여자들이 한 10배 정도라면 남자들은 한 15배가량. 뇌출혈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이 커진 상태를 말한다. 혈관이 받는 압력이 정상인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빈번하게 뇌출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뇌출혈은 시간이 생명이다. 급히 수술이 결정됐다. 뇌의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조직에 출혈이 발생한 환자. 직접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다. 고인 혈액은 관을 통해 뽑아내주고 뇌압을 조절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달 후 다시 만난 환자. 환자는 이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사를 왔다. 몸의 감각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환자의 회복은 의료진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머리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머리 움직이세요. 저는 좀 그러시죠.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셔서 폐렴도 생기고 그래서 더 힘드실 거예요. 뭐 좀 더 진행하면서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만큼 좋아진 상태다. 뇌관 부위에
출혈이 생긴 분들은 대부분은 굉장히 심한 후유증이 남거나 심한 미지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깨진 건 정말 잘 없는 일인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환자의 치열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혈압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터지면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죠. 혈압 관리 평소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혈압 체크 꼭 잊지 마세요.